백두대간의 산자락을 따라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 자연이 숲길을 따라 펼쳐집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될 만큼 정말 생태계가 잘 보존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아마 큰 축복이 아닐까. 백두대간 트레일은 한 개의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길. 백두대간 트레일은 새로이 만들거나 조성된 길이 아닙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임도를 다듬고 가꾸어 양구군 해안면과 홍천군으로 이어지는 숲길. 백두대간 트레일은 그 가치를 거스르지 않은 채 숲길 조성의 이유를 실현한 대간의 숲길입니다.